나르시시스트들은 가면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피해자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늘 거짓말하고 못된 짓만 골라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하게 가면을 쓰고 선한 척, 완벽한 척,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죠. 여러분이 만일 마음대로 그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확 벗겨내서 그들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나르시시스트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다섯 가지 방법을 다루게 될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거나 많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이 방법들을 사용하기보다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많이 치유되었으며 어느 정도 여유와 배짱이 생겼다면 오늘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르시시스트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차 없이 팩트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억울하게 만들 때마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셨죠?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너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잖아. 벌써 잊었어?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보호하지 마세요. 그들의 체면이 망가지고 민망해할까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냥 눈 딱 감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좀 유치해 보이는 이유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드는 데에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억울해도 자기 입장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는 멍청이라고 생각해요. 상대가 자신을 배려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에코이스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착해 빠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민망하게 할 뿐 아니라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덮어 씌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상대방 입장까지 헤아리고 배려해주는 과하게 착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그냥 내가 잘못한 걸로 치지 뭐. 괜히 사실을 말했다가 갈등이 생기고 내가 속 좁은 사람으로 몰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존재로 보일 필요도 없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억울해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에코이스트의 이런 행동을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의 흠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매우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에코이스트들이 타인의 흠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멍청해서 그 흠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흠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말해버리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당신이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멘탈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가늠이 좀 되시나요? 에코이스트는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말에 확실히 거절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양보하고 묵인하던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반격을 시작하면 이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당신을 완전히 통제해서 제 멋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만의 가상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통제력에 문제가 생겼고 더 이상 상대가 자신의 소유물처럼 기능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의 파워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더 이상 속은 척하며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주지 마세요. 그들이 민망해할까봐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려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해보려고 어떻게든 참고 견디고 인내하던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르시시즘이 아주 강한 병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화내거나 분노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 늘 감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무서울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평정심은 상대방의 감정 과잉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요할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더더욱 냉정해져요. 그게 이들의 특성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흔들릴수록 이들은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욱 차분해지죠.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로 일관하면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통제력을 잃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이성을 잃게끔 상황을 유도하는 데 능하죠. 경찰, 사회기관, 법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대방이 이성을 잃게끔 상황을 조종합니다. 피해자는 정신나간 사람, 분노조절장애자, 히스테리 환자 등으로 몰리게 되고 반대로 나르시시스트는 침착하고 차분하며 이성적인 태도로 신뢰를 얻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사실에 입각한 태도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냉정을 유지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초조해지고 공격성이 드러나고 두꺼운 가면이 떨어져 나가며 이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버려요. 네 번째, 그들이 신경 쓰는 대상 앞에서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 그들의 실체를 까발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동안 열심히 포장해왔던 것이 벗겨지고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실체를 세상이 보고 알게 된다면 이들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에코이스트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 위신, 체면 등을 생각하고 세워주려고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그저 덮어주려 하죠. 또는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를 굉장히 선하고 멋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단점과 잘못을 까발리면 나만 거짓말쟁이의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게 뻔하다는 생각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제대로 폭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증거 수집과 문서 정리가 필요해요.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그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치밀하게 준비해서 차분하게 까발려야만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포장하고 있던 파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완전히 배제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더 이상 상대를 겁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 앞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을 포함해 모든 배짱을 잃고 패닉에 빠지게 되죠. 이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괴성을 지르고 가슴을 치는 등 분노 발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절대 동정심을 베풀지 말고 신경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울고 불고 떼를 써도 어른이 굽히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아이는 결국 순순히 어른 말을 듣게 되죠.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의 멘탈을 붕괴시키는 다섯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방식을 사용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이 패닉에 빠지게 되면 이들은 더 많은 거짓말, 더 많은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깎아내리며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로 만들어서 끌어들이거나 더 비열한 방식을 사용해 당신을 다시 조종하려 할 수 있어요. 또는 다시 러브바밍 전술을 구사해서 당신을 설득시키려 들 수도 있죠. 여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고 그들이 하는 말에 다시금 순응하고 동의하고 끌려가 버리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당신이 한번 반항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더욱더 강하게 당신을 옥죄려 들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그들의 전술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더 세게, 더 강하게 그들을 단속하고 제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당신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고 얌전해질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방법, 즉 정신적 호신술에 대한 제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르시시즘이 극도로 강한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를 다룰 때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장기간의 전략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라면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구해내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